2023년 6월 9일 오후 5시 41분입니다. 신주인수과 유닛은 들어갔고, BW라 그래서 뭐 사채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오늘, 내일까지던가요? 오늘까지 해서 아마 신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6월 말에 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좀 한번 튀긴 튀었는데, 조정 주고 나중에 다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GD 있죠, 지드래곤 개별 계약 한다 그래서 YGP 정리를 했고요. 어저께 살까 하다가 안 샀는데 조금 뭐 종목할 때 하면 될것 같고, 유니슨이 요거 때문에 크게 갔었고, 윙이푸드도 요거 때문에 VI 한번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웨스텍스가 연합인포맥스 이거 이제 뭐 트롤리고 뭐 아무튼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좀 이렇게 서로 받고 서로 운영을 해가는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리고 하이블 산하 레이블에서 코즈가 아마 그쪽 아닌가 싶은데, 그 지코 있는 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오늘 조금 이것도 영향이 있었던 걸로. 아무튼 오늘 엔터주 좀 나쁘지 않았어요. STX 지금 정규장은 이거고요. STX 같은 경우는 뭐 트롤리고 관련해서 이거 연합 인포맥스와 MOU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직 특별한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었고, 8,000원 정도에서 이제 서브 계좌는 추매한 건 정리하고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네, 사고 있고, 요거는 대략 한 8,000원 정도에 다시 매도할 예정인데, 차트 뭐 보시면 아실 텐데, 대략적으로 한 7,400원 정도? 여기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쵸? 7,500, 600. 요 정도에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밑으로 꺾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횡보 비슷하게 가면서 밑으로 쭉뺄 확률이 가장 높고요. 뭐 다른 뭐 중공업이라든가 뭐 다른 광물이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윗골이 크게 나와주고 다시 빠질 수도 있고, 뭐운 좋으면 뭐 공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기간이 지금 거의 2달 남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급등 나올 때는 추매한 거는 정리하시고 기본 물량은 뭐 놔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모아 가실 분들은 그냥 모아 가시면 되겠죠. 한 2달 남았으니까. 뭐 인적 분할 끝나고 나서 올라서 시작할 확률은 좀 있으니까, 시작할 때 아무튼 뭐 좋은 가격에 잘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STX 중공업 이상하리만큼 차트가 안 꺾여서 오늘도 나쁘지 않게 끝났고요. 지금 단일가 보시면 3만 주를 여기다 걸어놔서 여러분, 아무튼 공시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추매 많이 해서 비중이 너무 크다, 오버됐다 싶으시면 여기서 정리 좀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갖고 계시면 언젠가 뭐 공시 뜨겠죠. 매각 공시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결정이 언제 날지는 뭐 저희가 모르고 내부자들은 뭐 알아서 매집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주가 조작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뭐할 말은 없고, 오를 만큼 올랐다, 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꺾이기도 쉽고, 차트로 보면 그냥 올라버릴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올라버릴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비중 오바되면 일부 정리.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유니슨. 간만에 급등이 나와줬어요. 여기 좀 아쉬운데, 이날 상한가 나와줬는데 상한가는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고요. 500만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회전이 한 3, 4번 된것 같아요. 전체 회전할 수 있는 거에서. 저한2,800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줄 줄 알았거든요. 상한가 찍고 내려갈 것 같아서. 제가 제 평단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절반 혹은 전량 다 팔았으면 아마 오늘 정도에 조금 더 샀을 텐데, 아무튼 뭐 은봉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사채 인수권 오늘까지 청약률 보니까 50몇 대 몇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 요 정도 돼요. 가격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요까지 빠질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단기 이슈로는 요 정도 좀 빠졌다가 한번 다시 반등 한 번은 주긴 줄 거예요.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6월 말 정도 신규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쭉 뺐다가 올릴지, 아니면 그 중간에 한번 올렸다가 밑으로 쭉 뺄지 혹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시면 그동안 좀 물렸던 분들 탈출할 수도 있는 기회까지도 많이 줬다라고 볼수 있고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직도 손실일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좀 상승이. 하지만 거래량이 한번 터져 줌으로써 이쪽에 그걸 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정도 보면 될것 같네요. 여기 거래량 터졌으니까 여기서 있던 물량을 악성 매물 한번 다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 나온 거 보니까. 단기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단타 하실 분들은 하셔도 수익 볼수 있는 정도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저는 안살 겁니다. 그냥 냅두고 있을 거고요. 조금 흐름도 봐야 될것 같아요. 대한전사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지금 보합권 왔어요. 이제 평단까지 와가지고 흐름 보면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죠. 근데 여기서 뭐툭 튀어지면은, 그동안 좀 추매한 게 있었잖아요. 그때 추매한 거 있었기 때문에 좀 한번 위로 한번 크게 올라주면 추매한 것만 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다른 전략은 없어요. SM라이프 디자인 여기 너무 안 움직이는데, 이러다가 한번 칠때팍칠 테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으나 뭐 증시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서 한번 크게는 아니더라도 2200까지는 가지 않을까. 2200, 3400 이 정도 버티시고요. 이 정도 2100 이하에서 샀다가 좀 튀면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한 3에서 많으면 7, 8% 정도? 네, 이 정도 노리면 좋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박스권을 뚫어줄 듯한 느낌. 아직은 넘어갔다고는 볼수 없는데, 거래량이라는 거볼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피해 거지 9월 달에 나올 거거든요. 그 전에 이슈 되면서 여기도 붉은 사막 이슈 한번, 올해 아니면 그래도 한 7, 8, 8월, 8, 9월 정도에는 트레일러 영상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GS 리테일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네, 그냥 사시면 되고요. 올때 팔면 되고. 키스트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가격. 더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미디어 쪽이 생각보다는 좀 반응이 안 오거든요. 뭐 디즈니 같은 데서 좀, 좀 줄인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신작, 이민호 씨 나오는 거, 내년으로 미뤄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발표되지 않을까. 대략적인, 그림이. 뉴스가 뜨면 한번 이렇게 툭툭 칠 겁니다. 그때 이제 추매 꾸준히 하셨던 거는 정리하시고, 비중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윙이푸드가 간만에 튀어줬는데, 공무원부서 장관급 최고 책임자 방문, 요거 때문에 튄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그 수산물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수산물 이슈가 있는데, 그뭐 육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그쪽 튀면서 같이 튄 것도 있는데, 올리기 싫었나 보죠. 그죠? 눌러버린 거 보니까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몇번 이러다가 나중에 거래량 한번 말도 안 되게 실리면서 팍튈 텐데, 그거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야죠.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사도 됩니다. 이 정도는 뭐 다른 말할거 없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FN가드는 계속 홀딩 중. 네, 그냥 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팔아도 되는 구간. FSN 여기가 살짝 튀어졌는데, 아쉽게 한 3,7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매도 걸어놨거든요, 일부를. 근데 안 팔려가지고. 근데 요 정도에서 크게 빠질 것 같진 않고, 밀려도 어느 정도 반등 나와서 요 정도 횡보 구간인데, 여기서 한 1, 2% 정도 노리거나 반등 한번 나올 때 3,700, 800원 정도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한 절반 정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수익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 아직은 좀 별거 없지만 부동산 PF든 뭐 부동산이든 뭐가 터지면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안 나오면 우리나라 경제에 더 좋긴 한데 확률상 터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요즘에 점점 계속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10,000원 아래에서만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보면 텍스트는 이제 10,000원 위로 올라왔고 휠라 여기도 괜찮고 삼성전자 좀 괜찮고요. 네, 이 정도면 3만 7만 4천 원 정도면 2천 4천 정도 사이에 좀 일부 정리해도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오이지는 뭐 좋죠. 이제 9월 달까지 한 8월 정도까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시소프트 빠졌을 때 괜찮을 것 같고 하이브도 요즘에 좀 자꾸 하이브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는 GD가 지금 개별 계약이잖아요. 개별 계약이지만 YG 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빠지면 YG 플러스는 적어도 매출은 잡힐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빠지면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들 오늘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해운 쪽도 오늘 좀 사실 보합 느낌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네, 이렇게 올랐고 중국이 언제 또 뭔가 할 수도 있으니까 유년 머티리얼 같은 것도 잘 보고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금 더 빠지면 사면 괜찮을 것 같고 제이스 콜링스는 이제 반등 살짝 나올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원미디어는 이제 디아블로4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죠? 평점 10점 나오고 튀고 나서 떨어진 거거든요. 흥행 여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틀릴 확률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